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참 전 세계 통일교회 식구들에 비한다면은 참 누구보다도 많은 사랑을 아버님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은 다 책임자들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너무도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가치와 비중을 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지시한 명령 하나만 놓고도 여러분들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참 회의도 좋고 말씀 듣는 것도 좋고 재결심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젠 뭔가 여러분들이 참 뭔가 부모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실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전할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은 여러분 정말 순수한 입장에서 회개하는 진정으로 하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설 수 있는 길을 구하는 자리에 서주기를 먼저 부탁하고 말씀하겠습니다. 1984년 7월 20일은 정말로 빼서 없애버리고 싶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떠나기 참 순간까지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가셨습니다. 20일 날 10시에 이스가든에 출발해서 모시고 캠프 오피스까지 모셔드렸습니다. 몇 번이고 강하게 다짐했지만은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시기 전까지도 당신이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는 조금씩도 걱정하지 않으시고 저를 위로하시기에 온갖 신경을 쓰시는 걸 볼 때 Until the last minute. 그때 그쪽에 경비원들이 아버님 들어가시고 나자 He's in the trap 그래요. 당신은 떠나기 전에 내가 감옥까지 해방하러 가신다고 자꾸 당신을 위해서 울지 말고 뜻이 성사되는 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누누이 하셨지만 왠지 그런 말을 듣게 될 때에 나도 어떻게 억제할 수 없는 소름이 복받쳤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정말로 책임 있게 일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저에게 전화를 주시고 여러분들의 부탁하고 싶으시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참 하늘에 대신 책임진 소명을 받은 자로서의 봉합부를 기독교에 키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처한 여러분들로서 또 참부모의 입장에 부자지의 입장에서도 볼 때 여러분들은 이제 마지막 찬스입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기회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하여 왔고 지금 지시하고 지금 행해 나가고 있는 것을 적극 참 정성과 있는 정력을 다해서 성취시켜 주십시오. 여러분의 정성에 하늘이 감동하고 사탄도 소를 들고
역사는 벌어질 것입니다. 한국 간부는 물론이지만은 특히 미국 식구들이 일본 식구, 일본 식구와 하나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노력이 하늘이 살아서 레브런 문과 직접 역사하심을 만천하에 보여주게 되는 역사적인 역사 이래 두 번 다시 없을 일이 되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명심하고 각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부모와 동시대에 같이 호흡하면서 같이 일한 여러분들의 역사는 기록이 될 것입니다.